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나온 그런 문제는 제가 추가해서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2회는 그냥 듣기만 하고 3회에서부터는 암기하고 4, 5회차는 아는 내용은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듣고 필기했다고 합니다. 딱 5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2023년도 청소년 지도사 면접시험 대비, 2022년 기출문제 시험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 분석이라기보다는요, 실제 2022년도 면접시험 볼 때, 우리 마청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출문제 분위기 파악입니다. 댓글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문제와 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를 살펴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조금 하시고요. 제가 2023년도 대비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양동에서 토요일 날 시험 보신 분이 청소년 지도사가 왜 되고 싶은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리고 청소년 참여기구 종류와 그한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인천 캠퍼스에서는 수련 활동을 할때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청소년 지도사가 왜 되려고 하는지. 자, 부산에서 2급 시험을 보았는데요. 청소년 동반자의 개념과 자격 기준,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어떤 강의를 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 자양동에서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중 반발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있었습니다. 희경동에서는요, 특별한 질문보다 요거,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4일 동안 합본 영상, 필수 암기 영상 두 가지만 보고 벼락치기 했습니다. 놀랍게도 면접 질문을 받을 때 영상에서 본 내용이 바로 생각났어요 라고 제 영상에 대해서 아주 칭찬해 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회는 그냥 듣기만 하고 3회에서부터는 암기하고 4, 5회차는 아는 내용은 넘어가고 모르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듣고 필기했다고 합니다. 딱 5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인천입니다. 청소년의 자질 중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이야기하세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도 시험에 나왔네요. 광주에서 나온 시험 문제인데요.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현재 청소년 정책 중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자, 이것도 제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드림 스타트가 무엇일까요? 제가 전체를 리뷰해보다 보니까 드림 스타트에 대해서 질문하는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이것은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자율학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자율학기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윤리 헌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휘경동인데요.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리더십에는 뭐가 있는지 짚어서 재질문하셨어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제주도에선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청소년 정책으로 하고 싶은 것. 자, 인천입니다. 청소년 단체 및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서울 휘경동인데요. 집단 활동의 일부 소집단 청소년이 반항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광주인데요. 팬덤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휘경동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형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자,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인이 제안하고 싶은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또 한번 이야기해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인데요. 18세로의 선거 연령이 낮아진 거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설 및 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 자양동입니다.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울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아카데미 근무자를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양동인데요.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유행동입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전략 목표 4가지를 이야기하라는 시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이 시험 문제는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이번엔 반드시 이 시험 문제는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부산입니다. 최근 기억에 남는 청소년 이슈 사항과 자신의 생각,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서 말하는 유해 환경이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설명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은 정말 답이 없으니 소신껏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영상 중에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자양동인데요. 동료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야외 활동에 소극적인 청소년의 참여 촉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산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 세 가지를 설명하세요. 자유학기제의 의미와 실행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역은 따로 나와 있진 않는데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주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된다면, 요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일 겁니다.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요즘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청소년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지역은 따로 있진 않은데요.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 팬덤 문화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면접 시작과 후에 인사를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팁을 또 주기도 하셨습니다.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정책 중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질문을 받은 건데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 지도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천인데요. 청소년학을 배우면서 바뀌게 된 생각? 이라는 질문을 받으셨고, 여기는 YC 동반자, 그러니까 청소년 동반자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으셨네요. 광주인데요. 어떤 모습의 청소년 지도사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자양동인데요. 시설에 근무한다면 동료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청소년 지도사는 동료와 어떤 가치를 공유하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전입니다.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나 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구입니다. 4차 산업에 맞춰 이분은 확진자 전용으로 혼자 비대면으로 응시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에 맞춰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과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교사, 사회복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휘경동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지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전입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의 활동 영역을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인천 폴리텍 2대학인데요. 활동진흥원 설명과 활동진흥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복지시설의 종류를 나열하고 한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구입니다. 청소년 쉼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구 폴리텍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유무, 그리고 진행을 했다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는 또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꿈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가 뭔지에 대한 설명하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겪게 될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지역은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청소년에게 어떤 리더십을 키워주고 싶은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상당히 자주 나오네요. 인천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 참여기구 관련 업무를 본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청소년의 특징적 사고 유형은, 그리고 청소년 정책 중 어떤 정책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된 청소년 관련 기사 중 본인이 본 것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광주인데요.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요거는 대전인데요. 요거 특이할 만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름, 소속, 개인 정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산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타인에게 소개해 줄때 뭐라고 할 것인가? 자양동입니다.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인가? 대전입니다. 청소년 선거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입니다.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며 청소년 지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대구입니다. 청소년 실습 등 청소년 만남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4차 산업혁명 특징과 연계하여 필요한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가? 부산입니다. 은어 사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지역은 따로 없는데요. 낙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고, 청소년 활동에 교육적 관점, 청소년 지도사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인천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인천 폴리텍대학교인데요. 청소년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이슈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이념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산입니다.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및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 사업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 관해서 말씀해주세요. 이게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실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인천인데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인데요. 숙녀제를 묻는 질문인데, 이걸 했을 때도 중퇴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달라고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천 폴리텍입니다.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위한 국가 정책은 뭐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활동 인증 제도의 유형과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휘경동입니다.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역은 따로 없는데요. 다문화 청소년에게 제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말씀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 과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전입니다. 시설에서 근무할 때 상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직업적으로 나은 부분, 직업의 매력, 장점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천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고요. 자양동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지, 타겟팅과 홍보 방법을 중점적으로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양동입니다. 일할 때 생길 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설명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갖춰야 할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말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요거는 이제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 앞으로 계속 이번에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기간을 말해주세요. 요거는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기간을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이 따로 없는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때는 왜 떨어졌는지 의문이었는데, 선생님 영상을 보고 그 이유를 2년 만에 깨달았어요 라고 합니다. 2년 전엔 그냥 교재만 보고 독학을 했는데, 혹시 실패의 경험도 도움이 될까 싶어 공유해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양동입니다. 프로그램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역은 따로 없고, 청소년 활동 진흥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대전입니다. 은어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로서 강연을 한다면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할 것인지, 요런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자양동.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있네요. 자, 대구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CYSNet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의 유형을 설명하고 6개 전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입니다.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 본인이 본교사이고 보조교사가 있다면 보조교사를 어떻게 활용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첫 프로그램 라포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양동인데요. 질문이 교재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좀 길었어요라는 이런 또
팁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광주인데요. 인본주의 상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자주 하는 질문은 아닌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청소년 상담의 특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안전망, 수련활동 중 신고활동 그리고 스탠리 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인데요. 방과후 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기호가동센터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대구입니다. 동료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동부입니다. 청지사 자격 검증 방법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광주인데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반드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전입니다. 청소년 관련 영화, 책을 통해서 도전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을 질문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청지사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역할,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하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주입니다. 청소년 현장 전문 요약 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역할,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엄청 자세하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인천인데요. 인터넷 과몰입에 대한 정책 또는 지도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천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나의 특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지역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청소년은 무슨 세대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새로운 영상에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인천입니다. 스마트폰 중독된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자양동입니다. 청지사 직업에서 힘든 점을 말하세요. 꼬리 질문으로 요즘 청소년 문제와 해결 방안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의 4대 목표, 뭐 정책, 뭐 시기 이런 것들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자, 서울입니다. 청소년 쉼터, 가정 밖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현행 청지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보완될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서울입니다. 직장 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을 소홀히 하고 나만 일을 엄청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야영장에서 활동이 소극적인 청소년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입니다. 복장은 정장, 구두, 넥타이, 그리고 앉기 전에 자기 번호를 말하고 앉으라고 하길래 말하고 앉았어요 라는 그런 팁을 또 주셨습니다. 질문에는 프로그램 개발 절차 중 설계와 평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인천입니다.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어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활동으로 뭘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인천입니다. 청소년 윤리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제주입니다.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부산입니다. 청소년 전담 공무원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육성 전담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프로이드 5단계에 대한 설명도 하라는 질문을 받으셨네요. 대전입니다. 촉법소년 설명과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휘경동입니다. 리더십 질문을 받으셨고요. 대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청소년 지도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서울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왜 지역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광주입니다. 청지사의 리더십 중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양동인데요.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 게임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청소년 자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6가지 자연권과 생활권으로 구분을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광주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운 과목 중에 가장 본인한테 의미가 있었던 과목을 설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휘경동입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전문 역량을 키우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지역은 따로 없고요. 선거권 18세로 낮아진 것에 대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전입니다.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설명해보라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합니다. 부산입니다. 요구 분석 기법을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다른 좋은 조건의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고요. 대전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면 해보고 싶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청소년 헌장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양동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설명하세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구입니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간 비전 목표, 요거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간 비전 전략 목표로 바꿔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양동인데요. 이분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말 공부 힘든 거 압니다. 열심히 하세요라는 그런 격려의 글도 남겨주셨네요. 대전입니다. 도심권에서 청소년 지도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따로 지역은 없는데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유해 환경이란 것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 대처해본 경험 또는 제안을 해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광주입니다. 청소년 시설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알게 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인천입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청소년이란 어울림 마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 법률에 따른 나이를 아는 대로 말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대구입니다. 드림 스타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삐아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라는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이거 웬만하면 잘 물어보지 않는데 이 질문을 받으셨네요. 자, 지금 한글 문서로는 56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댓글로 보면 220명 정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2022년도 기출문제를 여러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서 거의 99%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나온 그런 문제는 제가 추가해서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